제주도의 목표 인구가 상주 인구 80만. 네, 80만. 그리고 주간 활동 인구 20만에서 총 100만 명을 산정을 했더라고요. 인구 지표가 매우 중요하고 이 근거에 따라서 권역별을 다 세우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약간 뻥튀기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실제 재정팀이 되는데 예, 예. 이렇게 80만으로 가버렸을 때는 예. 지금도 제주도가 포화 상태인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주 지역을 골고루 좀 이제 활용을 하고 발전 개발할 때는 개발을 한다 그런 컨셉이면 사실 100만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구가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성산은 죄송하지만 고성리가 더 크거든요. 예, 예. 근데 온평인 이유는 예. 제3자 보기엔 아 이거 제2공항들이 하는 거. 그거. 어차피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또 지역생활권이라는 게 학교라는 것들이 예. 무시할 수 없거든요. 뭐 거기다 무슨 도청이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 예. 그러면 공청회가 남아있거든요. 예. 24일 공청회 제가 계획을 좀 봤더니 하루에 다 하시거든요. 하루에 다. 오전에 서귀포, 오후에 제주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발표 한 25분 하고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는 이제 오늘의 얘기를 또 풀어봐야겠죠. 예. 2040년까지 계획인데요. 도시 기본 계획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2040년은 제주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도시 관련해서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주도의 목표 인구가 상주 인구 80만. 네, 80만. 그리고 주간 활동 인구 20만에서 총 100만 명을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환경 폐기물 등의 기반 시설 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는 110만 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한 것 아니냐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센터장님부터 예. 우선은 이제 지표이긴 한데 예.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예, 통계청에서도 2040년 제주도 인구를 추계하는 게 원래 6월이었거든요. 예. 그때가 72만이었고 2045년에는 71만. 그러니까 좀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2050년에는 오히려 70만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예. 사실은 80만으로 잡은 것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되는 거죠. 예.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 통계청 자료도 있는데 왜 80만으로 잡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 예. 수치를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게 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주인구 80만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어떤 그 경제 활동을 더 많이 저기 그럼 좀 도와주겠다, 예, 조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환경 폐기물 등 기반 시설도의 근거가 되는 것을 예. 110만으로 했다는 것은 110만이 살아도 예.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 그 기반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거를 너무 저기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다. 예. 다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겠냐. 예, 예. 어쨌든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같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이게 또 그냥 계획이 아니라 또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서 예. 인구 지표가 매우 중요하고 이 근거에 따라서 권역별 계획을 다 세우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약간 뻥튀기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실제 재정팀이 되는데 예, 예. 이렇게 80만으로 가버렸을 때는 예. 지금도 제주도가 포화 상태인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8만 명은 뻥튀기 아니란 말씀하실 거죠 지금? 그렇죠. 아니 그 시설이 여유 있으면 예. 조금 남는 거는 나쁘진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모자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8만 명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잡아도 된다. 네. 제가 저 다른 주변 분들께 여쭤봤는데 재밌는 반응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인구 100만 명? 그러면은 백화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프로야구단도 들어올 수 있겠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100만 명의 거의 기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전직 기사 시절에도 항상 100만 도민이 항상 했었거든요. 예, 슬로건 예. 같은 느낌인 거고. 슬로건.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은 거죠. 100만 명 살면 제주도가 포화돼가지고 견디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속에서 하나 좀 차이점을 잡은 게 뭐냐면은 일단 100만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센터장님은 지금도 포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객들 오시는 거 사실 좋긴 한데 예.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다 보니까 네. 제주 인구가 너무 또 계속 다른 데보다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게 좀 살만한 곳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명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뭐 주간 활동 인구, 그러니까 뭐 여행객 다 포함하는 건데 이것까지 가면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100만으로 맞춰버리면 이제 정책 자체가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갈 수밖에 없어서 가치 논쟁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 지금 이제 사실 뭐라 그래도 지금 제주도의 인구는 제주시 지역에 시 동지역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뭐 집중돼 있죠. 뭐 주거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읍면 지역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 지역을 글쎄요. 제주시 지역만 집중 관리하고 저 개발을 하고 읍면 지역을 지금처럼 반농반어 소위 전통적인 얘기에 거기에 약간 관광이 가미된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면 뭐 100만도 많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제주 지역을 골고루 좀 이게 활용을 하고 발전 개발할 때는 개발을 한다 그런 컨셉이면 사실 100만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내용도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외곽 지역들의 비율이 현재는 56대 44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40년에는 49대 51로 오히려 더 역전시키겠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은 인구 100만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말이 뭐 정확하게 좀 약간 어폐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 인구는 불어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농촌을 우리가 전원적인 삶을 지향한다 그래도 기반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도시화된 지역에는 거기는 당연히 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까지 되게 있을 테고 그다음 뭐 병원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죠. 꼭 수도권에서 안 오더라도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100만 정도의 활동 인구까지 포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자란 이게 만일에 그 이제 그 지역화를 한다면 아니 모자랄 수도 있다. 저 상황에 따라서는 100만도 모자라다.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들어와라 말라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오기 싫다는 사람들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오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건 어떤 기반을 갖춰놓고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지. 근데 그래서 만일에 이 주변의 읍면 지역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은 전혀 다르신 거죠? 반대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제주를요 5대 권역 생활권으로 설정을 해놓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광역 중심, 제주 동부, 서부 그리고 서귀포 도심. 그렇죠. 이렇게 중심지들을 놓고 그다음에 2개의 권역으로 이제 성산 대정 쪽을 이렇게 해놨는데 다들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성산읍과 대정읍을 제 2권역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 뭐 성장 도시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아, 성산과 대정 여기에 뭐가 의도가 있는 건가 이런 또 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센터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빼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대정과 성산이 어느 정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더 돌아가면은 사실은 성산은 제2구역이 있는 것이고 대정은 또 구역리 중심으로 해서 영화 교육 도시가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의 미래 중요한 법정 최상위 법정 계획에 제2구역을 확장한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쨌든 균형 발전도 중요하긴 한데 영어교육도시를 중심으로 뭐 대정 지역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조금 큰 서부 쪽에는 뭐 학위 애월, 뭐 한림 이런 지역들이 있고 저희 또 조천 출신인데 조천, 남원 이런 중간 지역은 어떠냐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아 지역 무시로 무시까지는 아닌데 조천, 남원 애월 학위도 있는데 여기는 또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성산과 성산읍 중에서도 이제 옹평리입니다. 예, 특정돼 있더라고요. 예. 대정읍은 이제 영어 교육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두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산은 죄송하지만 고성리가 더 크거든요. 예예. 그런데 온평인 이유는 제3자가 보기엔 아 이거 제2공항 때문에 하는 거 제2공항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2공항 아직도 결정된 게 없는데. 여튼 결국은 이제 생활권을 그 만든다는 얘기는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여기가 생활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농사짓는 땅이 있고 뭐 목초지가 있는 데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가화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가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걸 센터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영어교육도시가 현재 어느 정도 시가화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또 지역생활권이라는 게 학교라는 것들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뭐 거기다 무슨 도청이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학교라는 것이 상당히 그 지역의 센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그 성산의 온평이 중심을 한다는 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히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동서에 두 개의 축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중간에 있는 조천 북쪽에는 조천 남쪽에는 남원 그리고 북쪽의 서쪽은 애월 이런 쪽들이 문제인데 이거를 또 과거에 그 장기적 관점에서 권역생활권으로 나눴을 때는 제주시를 예. 예. 확대해서 예. 두 쪽으로 나누면서 조천읍과 애월읍은 동서로 예. 시에 포괄되는 걸로 남원읍은 또 저 서귀포에 또 확장된 네네. 그런 공간에 포함될로 했던 과거의 계획들이 있어요. 아, 과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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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면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게 균형에 맞지 않나 싶은데 요번에 나온 거는 그 제주시 생활권이 기존의 인구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상당히 면적으로 볼 때는 협소하게 잡아서 예. 예. 이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동쪽과 서쪽의 면적이 예. 상대적으로 크게 넓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과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겠나 예. 온평을 중심으로 조천읍의 생활권을 묶을 수 있겠나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구억리를 중심으로 애월읍까지 포괄할 수 있겠냐 하는 예. 의문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역을 적절하게 좀 경계 면적을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과거에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뭐 그 지금 면적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뭐 생활 패턴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된다면 이 생각 자체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보셨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가 제주도를 항상 이제 제주시 중심이고 예. 서귀포는 그야말로 그냥 구색 맞추기로 쫓아가고 예. 나머지는 정말 전원 예.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제주도라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의 편익이나 예, 예. 그런 거에 기여하는 것인가 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당장 뭐 인위적으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기반 시설을 갖추고 투자를 해 나간다면 예. 장차는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사실은 어쩌면 이제 우리 이제 행정 체제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건 생활 문화권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게 행정적으로 묶어줘야 예. 어떤 단일 어떤 소속감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예. 그게 무슨 시가 됐든 뭐 어떤 그 대동이 됐든 예. 나는 어디 주민이야 하는 느낌이 확 와야 그 안에서도 서로 활발한 교류가 생길 테니까 그런 쪽하고도 연결하면 정말 제주도의 어떤 그 지역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예. 상전벽해를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의견도 저는 뭐 권역을 크게 구분한 것은 균형 발전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예. 일단 제2공항하고 예. 영화교육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비로 짜는 건 제가 보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렇게 가버리면 예. 제2공항도 확정된 게 없는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버리면 예. 이제 사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여쭤보고 일부 마무리하면 좋을 예. 것 같은데 지금 뭐 제2공항 2부에서도 좀 다루긴 할 테니까 예. 영어 교육 도시가 그 권역에 설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말대로 이게 어느 정도 시가지화는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그쪽 사람들의 얘기지 거기가 제주도민들만 사는데 제주도민들이 거의 주로 살고 있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렇죠. 예. 참 뭐 지금 대정도 있고 예. 아까 얘기했던 한림도 있고 이런 원래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쪽으로 중심지를 몰아버리면은 맞는 얘기가 되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존 대정의 기본적인 생활들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구억리 중심으로 가봤을 때는 예. 사실은 그 중산간 어쨌든 그 중심으로 해서 예. 그 대정이 옛날 대정하고 연계성이 없어버리면 예. 사실은 또 불균형적인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위적인 도심 개편이 돼버린다는 예. 말씀이신 어차피 거죠. 어차피 또 시가화 계획이 있거든요. 도시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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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 계획이랑 결국은 이제 또 부동산과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예. 그럼 국제도시, 영화교육도시 중심으로 또 제2공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예. 그렇긴 한데요. 이제 생활 거점이라는 게 예. 사실은 이제 기존의 구시가지를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구시가지 옆에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도시 계획하는 데는 훨씬 편한 거죠. 뭐 예. 도로도 똑바로 보고 이제 빈 땅들이 많으니까 빈 땅이라는 건 임자는 있지만 현재 예.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들 안 들어온 것들이 많으니까 도시나 이런 것도 도로나 예. 이런 것도 곱게
뽑을 수가 있고 예. 뭐 청사나 이런 것들의 어떤 공공 청사나 이런 데 그 부지 확보도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단기간에 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는 효율적인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예. 효율성을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됐을 예.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효율성 따지다 보면은 먼저 살고 계신 지역 분들의 반발에 좀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렇긴 한데요. 이제 예.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예. 모든 도시마다 다 그게 있어요. 대전도 우리가 그 평지에 있는 데지만 대전의 구시가지하고 예. 유성 근처에 있는 그 신시가지하고 예. 그 보면은 아주 그냥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뭐 어차피 도시의 성장이라는 게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강북과 예, 예. 강남을 보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감수하고 안고 가야 될 발전 방향이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예. 센터장님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예. 문제는 이 계획의 향후 추진 계획인데 예. 이제 5월까지 도민들 의견을 받긴 할 건데 예. 공청회가 남아 있거든요. 예. 24일 공청회 제가 계획을 좀 봤더니 하루에 다 하시거든요. 하루에 다. 오전에 서귀포 오후에 제주신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발표 한 25분 하고 예. 토론자 8분씩 5명 나오셔가지고 토론하고 예. 플로어 토론 한 20분 정도 전대인데 예. 이렇게 중차대한 계획을 하루에 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에 내가 보기엔 예. 계획의 신뢰성도 논란될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실 향후 또 논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신도시 일종의 신도시 계획, 개발 계획 같은 건데요. 개념적으로 예, 예.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제주에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결정하는 몇 가지 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을 만든다든가 예, 예. 무슨 뭐 이런 것들인데 제주도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만약에 시단이라 그러면 예. 앞으로 예. 시청이 어디 들어서느냐 예. 하는 것들의 대강의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정말 그 계획이 실천될 때는 예. 정말 시청을 어느 리에 예.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유치하려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예. 이건 시청 예. 계획은 없고 15분 예. 도시 개념은 일부 반영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결국은 시로 예. 구분이 안 되면 이게 계획만 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